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ATLAB의 GUI 기능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컨트롤하고 또 아두이노의 값을 읽어들여서 MATLAB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한 그래프를 온라인으로 퍼블리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아두이노 자체를 컨트롤하거나 휴대폰으로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MATLAB과 아두이노를 연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MATLAB의 GUI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아두이노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RGB LED를 MATLAB을 통해 제어해보는 것입니다. RGB LED는 제어하는 핀의 그 값에 따라서 Red, Green, Blue 값을 조합해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한 모든 색을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GUI 프로그램 속에서 이러한 아두이노의 다른 기능들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두이노로부터 받은 센서 값들을 MATLAB 그래프로 그리고 웹을 이용해서 플롯리로 퍼블리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롯리는 웹으로 한번 그려주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이 연결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그 그래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RGB LED는 Red, Green, Blue라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마치 빨강색, 녹색, 파랑색 LED가 하나의 LED 속에 전부 다 묶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RGB LED는 핀이 Red, Green, Ground, Green, Blue를 별도로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고 그라운드 핀을 연결한 다음에 레드핀, 그린핀, 블루핀에 적당한 값을 줌으로써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험을 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이 RGB LED를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다음과 같은 프리칭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회로를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Write PWM Voltage라는 명령을 통해서 특정 핀에 0부터 5V까지 값을 주고 0일 때는 성분이 없는 것이 되고요. 5에 해당하는 것이 0에서부터 255까지의 컬러를 조합함으로써 모든 색깔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핸들 스탓 A는 아두이노와 연결한 그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 핀 속에는 2014 버전은 11과 같이 숫자만 쓰고 2015 버전부터는 D11 이러한 스트링으로 써줘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0V에서 5V까지의 값을 정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1번 핀에 5V 값을 주게 되면 빨강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은 다 끄고 10번 핀에만 5V를 주면 그린이 되고요. 9번 핀에 5V를 주면 파랑색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번 핀과 9번 핀에 5V를 모두 주게 되면 그린과 블루를 조합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10번, 11번, 9번을 모두 주게 되면 빛의 삼원색이 모두 표현되기 때문에 흰색,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제어를 하기 위한 MATLAB은 우리가 가이드를 써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합니다. MATLAB 커맨드 창에서 GUID 가이드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가이드 빠른 시작 이 버튼이 나오고요. 여러분은 블랭크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빈 캔버스가 나오는데 이 캔버스에 왼쪽에 있는 다양한 GUI 컴포넌트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하실 일은 GUI가 처음 떴을 때 오프닝 펑션이 실행이 되는데 이 오프닝 펑션에서 아두이노와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때 포트는 COM5처럼 아두이노에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포트, 시리얼 포트 이름을 적게 되고 두 번째는 아두이노 보드 이름인 UNO, 모델 이름을 적게 됩니다. 그것을 handles.a에 저장을 해두면 다른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튼이 눌렸을 때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1이 눌렸을 때 D3핀에 연결된 LED를 켜기 위한 코드는 푸시 버튼 콜백에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프닝 펑션에서 만든 handles.a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handles.a에 D3번 그리고 1 이렇게 해주게 되죠. 여기는 write 디지털 핀이기 때문에 0 아니면 1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은 PWM에서는 5V에 해당되겠죠. 여기 우리가 만든 GUI를 실행한 예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 버튼을 누를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색깔의 LED가 밝기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가이드에서 다음과 같이 버튼을 갖다 놓은 다음에 버튼의 배경 색깔을 여러분이 바꾸어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빨강색,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합에 의해서 이러한 보라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닝 펑션에서 연결을 한다고 그랬죠. 아두이노 명령을 사용하죠. 그리고 푸시 버튼 콜백에서 적당한 그 PWM 핀을 선택을 해서 그 색깔에 해당되는 값으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프닝 펑션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색깔을 나타나기 위해서 11번, 10번, 9번 핀에 값을 조절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는 이그젬플로 0을 놓았지만 RGB 밸류에 따라서 0에서 5의 값을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제일 처음에 OFF에 해당되는 푸시 버튼이기 때문에 0이고요. 특정 색깔을 내는 푸시 버튼에는 값을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겠지요. 방금은 아두이노에 출력을 내보내는 것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아두이노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MATLAB에서 플롯시켜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드 볼티지가 아날로그 인풋에 해당되는데요. 그 값을 읽어서 MATLAB에서는 간편하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는 아두이노에 있는 그 가변 저항을 변화시키면서 그 가변 저항 에 인가되는 전압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MATLAB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just register.m 이라는 거고요. 우선 아두이노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요 COM5 포트는 여러분의 노트북마다 어떤 포트에 연결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A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만 개의 데이터를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for loop을 만번 돌리면서 그 사이에는 0.02초씩 잠깐 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때 A0 핀으로부터 값을 받아서 Y에 저장을 한 다음에 플롯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전체 사이즈는 만 개지만 현재 i번째까지밖에 값을 읽어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플롯으로 할 때는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액시스를 설정을 해주고요. 시간, 볼티지라고 레이블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리고 실행을 시키는 동안 여러분이 그 가변 저항의 knob을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MATLAB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한편 이러한 그래프들을 로컬 컴퓨터에 표시하는 것보다는 웹에 자동으로 표시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플롯리라는 웹 그래픽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온라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런 간단한 그래프들을 어떻게 플롯리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은 플롯리의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plot.ly 예, 일단 웹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아직 여러분이 계정이 없으시면 사인 업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이메일과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도 설정을 하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밸리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정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을 만드는 것은 무료입니다. 다만 무료 계정에서는 남들이 다볼수 있도록 모든 그래프가 오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플롯리는 웹에서 직접 그릴 수도 있고 파이썬이나 R 언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엑셀로부터 업로드를 시켜서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매트랩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매트랩 API입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인데요. 매트랩을 이용해서 플롤리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할 일은 매트랩 API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일입니다. 플롯리 홈페이지에서 API 쪽에 가시면 이렇게 이런 아이콘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매트랩 아이콘을 누르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잠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Tab 버튼을 눌러서 제가 지금 여기에 구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롯리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롯리라는 웹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API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플롯리 홈페이지에서 밑에 API를 보시면 API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PI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 매트랩 언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클릭하게 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여기에 매트랩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설치 과정도 밑에 자세하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매트랩 라이브러리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죠? 그럼 이때 파일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언집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디렉토리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매트랩을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plotly setup 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어카운트 이름. 저 같은 경우에는 플롯리 어카운트가 BJC97R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PI 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API 키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이 플롯리 홈페이지 처음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 쪽에 가게 되면 잠시 후에 세팅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설정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API 키를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패스워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API 세팅으로 가시게 되면 API 유저네임과 API 키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유저네임과 이 API 키가 여러분이 셋업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셋업을 해놓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작업을 할 것 없이 매트랩 속에서 그래프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매트랩 실행을 통해서 간편한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셋업이 완성이 되면 모든 매트랩 그래프를 쉽게 플롯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플롯 명령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그래프인 rand 10x10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rand 10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ig to plotly 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때 물론 response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esponse는 response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만든 그 매트랩 그래프를 그대로 웹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금방 웹 속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웹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여러분은 share 명령을 통해서 여기 show permanent link가 있죠. 그러면은 이 링크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블로그에다가 우선 그 링크는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냥 치기만 하면 방금 그 똑같은 그래프를 플롯리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롯리 속에서는 줌을 통해가지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데이터 포인트의 값들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래프 밑에는 이렇게 embed code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의 블로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의 블로그 속에서도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처음에 일단 셋업만 해두시면 모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ig to plotly 라는 함수를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여기 또 다른 예제는 A0에 연결된 포텐시오미터의 노브를 돌리고 그때의 값을 읽어들여서 plotly 그래프로 게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사인인 시켜서 ID와 API 키를 별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남들과 함께 쓰는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만의 ID와 API 키로 웹 그래프를 퍼블리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두이노에 연결하시고요. 사인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로 플론리와 접속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구조체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템플릿 삼아서 X축의 데이터, Y축의 데이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Y축의 데이터는 read voltage 명령을 통해서 아두이노에서 A0 핀에서 읽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X축 데이터는 now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거든요. 그걸 date string으로 바꿔서 알기 쉬운 현재 시간 날짜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타입은 scatter. 스캐터 플롯이라는 것은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선분으로 읽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plotly 명령을 바로 쓰게 되죠. plotly 데이터 그리고 똑같은 옵션을 주고요. response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초마다 계속 갱신을 해서 웹에 있는 그래프를 업데이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온도라든가 습도를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센서들을 아두이노와 연결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MATLAB에서 받은 다음에 웹으로 플롯리를 이용해서 퍼블리싱 시키게 된다면 아주 간편한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겠지요. 한번 플롯리에 게재가 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바와 같이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RGB LED를 제어를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아날로그 볼티지 값을 읽어서 어떤 센서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만 그리지 않고 웹에도 자동으로 퍼블리싱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명령어들은 read voltage, read digital pin,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읽게 되겠죠. 그리고 sign in, 이것은 자기만의 아이디와 API 키를 이용해서 plotly에 접근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MATLAB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fig to plotly 명령을 통해서 모두 웹으로 퍼블리싱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 강의 시간에는 다양한 하브루트와 미션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션으로는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 3개를 두고 RGB를 컨트롤함으로써 모든 색깔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GUI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브루타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센서 값을 측정한 것을 웹으로 다이렉트로 퍼블리싱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